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방영 예정 드라마 라인업을 대거 공개하는 창고 대개방 행사를 얼마 전에 아이치히에서 열었는데요. 어떤 기대작 드라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장극 일소수가는 아직 촬영이 진행 중인 작품인데 진철원이 황자 봉수가 역으로 이심이 활의 달인인 궁수 부일소 역으로 출연합니다. 일소수가는 웃으며 노래 부르다 라는 뜻으로 숙적이었던 두 사람이 동료가 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점점 서로에게 빠지게 되는 서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진철원과 이심은 첫 만남이지만 둘 다 워낙 비주얼과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들이라 모두들 기대하는 작품인데요. 진철원은 투투장보주 이후 공개된 작품들이 조금은 아쉬워서 덕질하고 싶은 팬들이 못내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번 작품은 팬들의 니즈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희미의 신작 저지상 범죄도 현재 막바지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비슷한 스타일링의 고장 로맨스에 좀 많이 출연했던 전희미가 연기 변신에 도전하는 수사 드라마입니다. 예고편을 보니 그간 보기 힘들었던 전희미의 액션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진지하기만 한 수사 드라마가 아닌 코믹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저지상 범죄는 어리숙한 도둑과 운이 아주 좋은 탐정의 이야기로 전희미는 패기 넘치는 신입 경찰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중국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 쯔진천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시나리오도 탄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촬영 기간 내내 화제의 중심이었기에 유출샷이 매일 올라올 정도로 주목받았던 고장 로맨스 서건일몽입니다. 연하루 주생여고 등 수많은 히트작을 연출한 감독의 작품이라 더 기대를 받고 있는 서건일몽에서 류은영과 이일동이 처음으로 협연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을 보면 액션 장면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이며 영상미도 뛰어날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두 주연 배우 이외에도 축서단, 왕이륜, 왕우석 등의 화려한 조연진의 활약도 아주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방영이 임박했다는 소식만 들리고 아직 확정 일정이 나오지는 않은 진철원과 양결이 출연하는 백색 감람수입니다. 두 사람은 2020년작 절대쌍교에서 처음으로 협연했는데 티격태격 케미가 꽤나 좋았던지라 백색 감람수 캐스팅 발표 시에 두 사람의 재회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굳이 장르를 특정하자면 미시아적 성지영루 느낌의 밀리터리 로맨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철원이 특수부대원 이찬으로 등장하고 양결은 파견 취재를 나온 종군 기자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작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 진철원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군인 역할이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왕성월 향암지 주연의 고장 미스터리 수사물 정풍파는 왕성월이 무구운간의 성공으로 대세 배우가 되면서 순식간에 화제작으로 등극한 작품입니다. 왕성월은 누명을 쓰고 도망쳤다가 돌아온 탐정 소북명으로 향암지는 그의 3회로 등장하여 함께 기이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연출은 여주 향암지와 두 번째로 작업을 함께하는 아적비밀실우의 감독이 맡았다고 합니다. 작품 촬영이 한창인 가운데 왕성월과 향암지의 열애설이 보도되기도 하여 더욱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16부작으로 제작되는 장르물 정당방위에는 백경정과 광표의 고엽, 삼체의 장로일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14년 전 발생한 사건의 진실이 재조명되는 내용인데 백경정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억울하게 형을 살아야 했던 인물로 등장합니다. 백경정이 연기를 잘해서일까요?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로 체포되는 백경정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실제 상황으로 오해하여 백경정 전격 체포라는 글을 올리는 소동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3년 말에 촬영이 완료되어 곧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백경정이 이런 장르물에 참 잘 어울리기도 하고 워낙에 대본 잘 고르기로 유명한 그의 픽이라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승례와 송일이 만나는 고장극 여진장아는 지난달 8월에 촬영을 완료한 작품입니다. 암액종군, 금월여가 등 요즘 한참 트렌드라 할 수 있는 여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송일은 오래전에 위장자라는 작품에서 스파이 역할로 액션 연기를 선보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대장군 역을 맡기엔 좀 가녀린 느낌이라는 평입니다. 승례는 허안으로 쇼폼 남신 등극 후 문지우에서 주연을 능가하는 조연을 한번 거치고 나서 메이저 드라마 남주로 등극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준 배우인데요. 예고편을 보면 가면을 쓴 승례가 마치 마블 히어로물의 주인공 같은 모습이라 이질감이 좀 느껴진다는 평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잘 풀어낼지 관심이 가는 작품입니다. 연쇄살인마를 체포하기 위한 필사의 추적을 보여준 미스터리 추적극 표백입니다. 마치 살인의 추억처럼 실제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내용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중견 배우보다 출연작이 더 많아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는 아역 출신 조금맥이 연쇄살인범에게 납치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던 고등학생 전전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납치되었던 기억으로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전전은 결국 직접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 경찰이 됩니다. 아역에서 청소년 배우를 거치며 드디어 성인 배우가 되어 장르물, 고장극,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를 하나씩 도장깨기하고 있는 조금맥의 행보에 관심이 가게 되는 작품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호요소공랑의 실사 드라마는 3개의 개별 작품으로 기획되었는데 2편에 해당하는 호요소공랑 주거편입니다. 유시시가 동방회중 역을, 장훈룡이 왕권 홍엄 역을 맡았는데 두 사람 이외에도 쟁쟁한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동방진랑 역의 심월, 장정 역의 정우에, 양한 역의 장양남 등이 출연한다고 하는데 특히 심월과 장양남은 최초의 고장극 출연이라 팬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둘 다 고장극 복장이 아주 잘 어울려 지금까지 도대체 왜 고장극 안 나온 건가요?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멋짐의 소유자 류시시는 이번 작품에서도 멋진 액션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방영을 준비 중인 단건차 김세가 주연의 엽제도감2입니다. 지금의 단건차를 잊게 해주어 단건차 비긴즈라 부를 만한 엽제도감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기로 2022년 상반기 최대 인기작이 되었기에 곧바로 시즌2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어른의 사정으로 곧바로 촬영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단건차가 주의견으로 교체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왕초연이 합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더블 주연인 단건차 김세가가 무사히 시즌2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작가진이 전원 교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장르 특성상 작가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시즌1의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호요소공랑 시리즈 중 3편이자 최종장에 해당하는 성희 이일동 주연의 호요소공랑 왕권편입니다. 호요소공랑 월홍편이 방영하기 직전까지도 성희가 출연하는 왕권편이 오히려 더 높은 화제지수를 보여줄 정도로 시리즈 3편 중 팬들의 관심이 가장 쏠린 작품입니다. 예고편에서 미친 얼굴압을 보여준 성희와 이일동은 한 번도 같이 협연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예능에서 함께 출연하게 된 것을 인연으로 영웅지에 이어 왕권편도 함께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리즈 최종장이라 먼저 2편에 해당하는 주거편이 방영된 후에야 공개가 될 것 같아 팬들의 기다림은 어쩔 수 없이 더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고장극 여주로 출연 중인 백록이 오랜만에 새로운 느낌의 작품에 도전하는 북상입니다. 문화 지역의 삶을 주제로 하는 북상은 중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시대극이라 해외 팬들에게 어필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작품인데요. 조로사 후명호가 출연한다고 해서 팬들을 들썩이게 만들었다가 결국 콩맛 드라마임이 드러났던 2022년 시대극 호동과 결이 비슷해 보이는 작품으로 호동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 파트로 나누어지며 백록은 적자로와 함께 마지막 파트의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백록은 고등학생으로 등장하는 부분에서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데 청소년 역할을 따로 쓰지 않고 백록이 직접 등판하는 건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창 주연으로 캐스팅되기 시작해 요즘 제일 바빠 보이는 오서분과 일한 적 두 배우의 고장극 조설록입니다. 4월에 촬영을 시작해 9월 초에 막 촬영을 종료한 작품으로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 미스터리 고장극 장르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예고편에서 보이는 오싹한 분위기를 보면 당조괴사록 시리즈나 화간령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일한 적은 뛰어난 의술과 탐정술을 가진 대리시경의 딸로 오서붕은 그녀와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세자 역할로 등장한다고 하는데 조설록은 8가지 사건으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뭘 해도 안 풀리는 양미에게 2024년은 더욱 잔인한 해가 되고 있는데요. 시리즈의 서막을 알리는 호요소공랑 월홍편이 연초부터 침몰해버렸고 허거 한 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조기종영의 굴욕까지 맛보게 되었습니다. 비슷비슷한 역할을 맡는다는 비판에 연기 변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녀는 화려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품 생만물에서 시골 처녀 역을 맡습니다. 농촌 소재의 드라마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기론이 대두될 때마다 부활했던 양미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막바지 촬영 중이라는 성희 주연의 무협 드라마 부산의입니다. 액션 연기를 잘하는 성희라서 요즘 계속 무협 액션이 중심이 되는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책 속으로 들어가는 설정이 참 많은데 성희는 무협 소설 열흘 독자 초명명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 강호를 종횡무진 활보하며 성장해 나가는 내용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여주는 같은 소속사에 류몽해라는 설이 있었는데 구리나자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작품운이 없기도 하고 연기도 좋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는 그녀인데 성희와의 협연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산의는 의천도령기에서 조민 역할로 리즈를 갱신했지만 그 후 작품들이 대부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진옥기도 등장하고 무려 1994년판 사조영웅전에서 곽정 역을 맡았던 장지림이 그의 실제 배우자 원영이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재질이 비슷한 세 배우 정백연, 최문정, 진중걸의 범죄 수사물 드라마 강철삼님입니다. 강철삼님은 경찰 범죄 심리학자 비밀경찰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리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5년 전 발생한 의문의 사건으로 두 명의 경찰이 변사체로 발견되는데 사망한 경찰의 여동생이자 형사로 최문정이 그녀를 돕는 범죄 심리학자로 정백연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세 배우 모두 장르물에 잘 어울리는 배우라서 꽤나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강철삼님은 8월에 촬영이 완료되어 내년에나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백록과 오서붕이 출연하고 성락응성당의 감독이 연출을 맡은 고장극 백월범성입니다. 고장극 전문 여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해 보이는 고장극 작품이 많은 백록과 화교의사의 스타일링 때문에 현대물 존잘 고장극 존못이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았던 오서붕이 출연하고 조연으로는 상화삼 전희륜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백록은 장군부의 막내딸 백상 역으로 오서붕은 요조개 대신 범얼로 등장합니다. 예고편을 보니 오서붕은 훌륭한 비주얼로 고장극 존모 타이틀을 이제 반납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백월범성의 유출샷이 등장하면서 너무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네티즌 수사대가 총출동해 두 사람의 열애설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데 작품의 흥행을 위한 자작극이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백월범성은 올해 초에 촬영이 종료된 작품이라 잘하면 올해 안에도 방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잊을만하면 방영대기작 목록에 이름을 올려 팬들을 설레게 한다는 성희의 묵은 신작 심잠입니다. 무려 2019년에 촬영이 완료되었다는 이 작품은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방영이 미뤄지더니 미국파지 심잠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4월에 방영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방영이 불발되었었습니다. 심잠은 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항일 스파이물로 성희는 일본 공작원의 정체를 파헤치는 스파이 원홍선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주는 성희와 사나월명에 함께 출연했던 잉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공개가 될지 궁금한 작품입니다. 백록과 증순이가 처음 만나는 고장극 임강선입니다. 제작자 우정사단의 작품이라 여주는 백록, 남주는 같은 소속사의 왕성월이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후문에 따르면 백록이 증순이를 추천하여 두 사람이 협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작품을 한 적은 없지만 2023년 GQ 맨 오브 더 이어 행사에 같이 입장하기도 하고 같은 무대에서 노래를 함께 한 적도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형문유호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고장 판타지 드라마 임강선에서 백록은 호족 이청월, 증순이는 인간족 백구사 역으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어울려 경찰 아니면 군인으로만 캐스팅 제의가 들어와서 고민이라는 황진유의 신작 동지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황진희는 형사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동지는 미스터리가 가미된 로맨스 드라마라고 합니다. 황진희의 본격 로맨스 드라마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여주로는 위철명과 함께 미스터리 중드 19층에 출연했었고 최근작으로는 적자로와 함께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 영풍적 청춘에 출연했던 손천이 낙점되었습니다. 손천은 황진희와 헤어진 후 8년 만에 재회하는 마취과 의사 역할을 맡았는데 그렇게 재회한 두 사람은 연쇄살인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황진희는 피지컬 때문인지 고장극은 안 찍고 현대물도 역할이 좀 한정적이라서 비슷비슷한 이미지인데 이 작품을 계기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위의 첫 단독 주연 작품이라 기대작 반열에 오른 선태유수입니다. 백경정과 주징이의 캐스팅설이 돌았었는데 최근에 급부상한 등위가 남주를 맡고 주로 현대극에 출연해왔던 향암지가 여주로 출연합니다. 등위는 몸속에 영천이 봉인되어 있는 서산파의 제자 소이수 역으로 향암지는 마수로 오인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가 환생하게 되는 설장장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선태유수는 조금은 전형적일 수 있는 로맨스 스토리에 환생을 한 스푼 담은 고장 판타지 로맨스이긴 하지만 등유의 비주얼이 아주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예고편 속에 마기를 뿜뿜 뿜어내는 선홍빛 의상도 잘 어울리고 전혀 다른 아우라를 느끼게 하는 백발도 너무 잘 어울린다는 평입니다. 출연하는 대부분의 작품이 인기와 작품성 면에서 인정을 받아 밑보배에 등극한 조려영의 신작 제인간입니다. 남주는 주동우, 이양천세의 영화 소년 시절의 너에서 형사로 등장했던 윤방이 출연하며 조연으로는 동작원과 손천도 출연합니다. 제인간은 도시 미스터리 장르의 드라마로서 가상현실, 다중인격 등의 독특한 소재를 다룬 작품이라고 하며 조려영은 다중인격 환자 서천 역할로 윤방은 그녀를 돕는 정신과 의사 가소타 역으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요즘 신고장 남신으로 떠오른 후명호의 신작 대몽길이입니다. CG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작품이라 우려의 눈길이 좀 있었는데 공개된 예고편을 보면 영상미가 뛰어나 CG에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티가 팍팍 나는 작품입니다. 배우들의 비주얼을 최대치로 뽑아내 리즈 갱신을 도와준다는 운지우 제작팀이 만드는 작품이라 눈이 아주 즐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드라마입니다. 여주로는 조연, 특별 출연 작품이 너무 많아 헝디엔 안방마님이라 불렸던 진도령이 출연하고 운지우에서 궁원치 역할을 맡았던 전가서도 출연하며 성소도 출연합니다. 예고편을 보고 기대치가 대폭 상승한 작품으로 올해 초에 촬영이 끝난 작품이라 연내에 방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진이와 관효동, 서약함이 출연하는 90년대 배경의 드라마 연화 여소년입니다. 드디어 황진이가 군인 경찰 직업군을 벗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30대에 접어든 배우가 청소년 역 배우를 따로 쓰지 않고 10대 시절을 직접 연기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황진이와 관효동 두 사람은 2020년작 영화 월바내려사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합니다. 제작사의 사정으로 촬영이 며칠간 중단되어 작품이 엎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곧 촬영이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중순이와 이심이 출연하는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다룬 고장극 7야설입니다. 주저연을 오가며 활약했던 중순이는 이제 대작 드라마 남주로 계속 기용이 되고 있는데 고장극 7야설에서 증순이는 기계 넘치는 검객역을 맡았습니다. 캐스팅 시에는 여주 이심과의 케미를 걱정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두 사람의 열애설까지 촬영 과정에서 돌았던 것을 보면 둘의 케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7야설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이별하게 된다고 하는데 조금은 슬픈 이야기가 될 것 같은 7야설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동우 펭관영의 미스터리 드라마 해변적 비밀입니다. 주동우는 신은의 프리퀄인 2021년작 천고결진 이후로 아주 오랜만에 드라마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작품도 사실 진작에 촬영이 완료되어 방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해변적 비밀에서 법의학자로 등장하는 주동우는 1인 2역을 연기하고 펭관영은 그녀와 함께 24년 동안 미제로 남은 사건을 파헤친다고 합니다. 한때는 대세였지만 요즘은 1년에 한두 편 나올까 말까 한 청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대생의인입니다. 남주로는 변발인데도 존잘력이 폭발한다는 진효와 여주로는 요즘 캐스팅 제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손천이 출연하며 라일주, 향암지 등 조연 배우들도 만만치 않은 작품입니다. 진효는 누명을 쓰고 유배당한 고평원 역을 맡았는데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상인이 되는 일대기를 그린 대작의 풍모가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청나라 말기 배경의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는 편이지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포진되어 있어 나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과 축서단이 출연하는 판타지 드라마 자천입니다.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로 주인공 옆방과 그의 친구들이 졸업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용에 의해 수억 광년 떨어진 북두성역으로 납치되어 펼쳐지는 이야기로 주인공과 친구들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린 판타지 고장극 드라마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에 시달리는 여배우 친페이와 의료팀 팀장 싱즈즈의 로맨스 드라마 니적 황원 야동청입니다. 2024년 1월에 촬영 완료가 된 드라마로 원래 진성욱 왕초연 조합이었는데 촬영 직전에 여주가 장여희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진성욱은 요즘 현대물 남주로 각광받고 있는데 슬림한 남배우들과 다르게 186cm의 다부진 체격이라 고장극보다는 수트빨이 먹어주는 배우라 더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데뷔 후첫 의사 역할이라 진성욱의 가운 입은 모습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다고 합니다. 번화로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은 당원의 다음 방영 예정작이 될 작품은 고장극 연못상이 될 것 같습니다. 남주도 최근에 인기몰이 중인 류학이라서 팬들의 기대가 높은 작품인데요. 당원의 첫 번째 선역 드라마라고 하는 연못상에서 인간에서 신으로 승격이 된 무쌍 역을 맡았고 류학이는 여우족의 제사장 원중 역을 맡았습니다. 당원과 류학이는 7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조합이긴 한데 류학이와 당원의 비주얼 조합이 기대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판 인디아나 존스 혹은 툼레이더라 불리며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는 IP이며 현재도 장애화라는 최신 시리즈가 방영 중에 있는 도묘필기 시리즈의 최신작 남부당한이 하반기에 촬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남부당한은 장신성과 정우혜가 출연한다는 이야기와 포스터만 공개된 상황인데 캐스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구운간의 오근원과 겨우서른의 강소영이 더블 주연을 맡은 작품인 회례적 탐문입니다. 오근원과 강소영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뭉친 변호사들을 연기하는데 주로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는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무구운간으로 부활하긴 했지만 오근원의 현대극은 대부분 논란이 있었던 터라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하는데 과연 회례적 탐문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2024년과 25년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아이치이 드라마 라인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